안녕하세요. 비트웨더캐스터 정조입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걸까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수도권 전역에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철엔 우산 말고도 챙길 것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헤어스타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가 오면 모발은 평소보다 수분을 1.5배 더 많이 흡수해 쉽게 처지게 되죠. 내 잘생긴 얼굴 어디 갔지? 볼품없이 착 달라붙은 모발은 얼굴의 단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 씻어낸 습기에 기죽지 않는 워터프루프 헤어가 필수죠. 외출 30분 전 볼륨 집게를 꽂아두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을 번갈아 쐬어 강력한 볼륨을 만들고 볼륨 스프레이를 뿌려 마무리하면 볼륨과 고정력 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오후쯤 되면 앞머리에 떡이 지면서 모발이 확 가라앉게 되죠. 이럴 땐 세안용 모공 브러쉬에 볼륨 파우더를 묻혀 쓱쓱 닦아주세요. 간편하게 유분을 제거하고 볼륨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 시간당 30mm가 넘는 국지성 집중호우를 뿌린다고 합니다. 헤어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비밀병기, 미니 고데기와 USB 케이블만 있으면 어디서든 볼륨 복구 가능합니다. 당분간 게릴라성 호우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거센 비바람과 높은 습도 속에서 머릿발 확실히 살리시고 미모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뷰티헤더 정조였습니다.